네, 정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분 정 변호사님은 수첩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보니까 그때 어. 그 노트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수첩 한 권에 네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적은데 지금 보니까 7권 8권 되는데 저걸.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아니 그냥 우연히 그 어떤 분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네. 얼떨결에 딱 나갔는데 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아유, 너무 잘하는데 방송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어리버리하고 뭐 동문서답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법대 교수님이 네. 변호사는 법률가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지.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나가고 아.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나 같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 고명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정치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대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 변호사가 할 일이 뭔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근거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뭐 이재명 재판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런데 과연 정확한 게 무엇이냐? 나는 그냥 그 여러분들 이렇게 쭉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냥 근거 정도만 찾아주고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법률가가 근거 찾는 건 쉽거든요. 아 그래요? 법전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지. 변호사들은 방송하기가 제 생각에는 다른 종류의 패널들보다는 쉽다고 생각하는 유리하네. 게 유리해요. 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면 법전 쭉 읽어주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로 판례가 있으면 아, 그렇지. 판례는 대충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 이해하기 쉽게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을 약간 순치해가지고 한두 번이랑 꼭꼭 씹어가지고 말씀드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맥힌 것 같아요. 판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색하듯이 네네. 판례 검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요즘은. 아, 야, 그러니까 저희 고시 공부할 때는 네. 판례 집이 따로 있었어요. 아. 도서관에. 아. 그러면 이제 그거 가가지고 도서관 가서 그 판례 집을 복사해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뭐 그 네이버에 스마트폰으로 네. 중요한 걸 갖다 다 찾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번 쓱 보면 아 그래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앵커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말이 안 나와요. 아...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 뭐 종편에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했느냐 네. 이게 출력을 했어요. 어. 출력을 해가지고 줄긋고 이렇게 쭉 봤는데 그래도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저 수첩의 정우 그래가 조금 번거롭고 그렇지만 아. 요즘 젊은 사람 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노트북 갖고 다니고 뭐 하면서 탁탁탁 쳐가지고 딱 띄워가지고 뭐 태블릿 같은 거에다 네. 그게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올드 세대라 아유 무슨 말씀 손으로 써야지 이제 네.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고 아니 근데 저거 8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8권인데 저걸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찾고 이러면서 방송하니까 신뢰감이 팍 드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신뢰감이. 예. 제가 이재명 대표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왜 덕을 많이 봤냐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이 언제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느냐. 2021년 8월 31일일 거거든요. 네, 그 정도예요. 벌써 2년도 더 전이에요. 그렇지. 근데 2년 전에 했던 내용이나 지금 했던 내용이나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버릇이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니까 네. 2021년 8월 9월에 했던 내용에다가 2022년 2023년에 했던 내용을 새로 나온 것들 업데이트 뭐 추가하면 되는 거네. 추가 그냥 색깔 다른 볼펜으로 추가하면은 옛날 이야기 했는데도 아... 많은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다가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아 그러면 뭐 조금 더 준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아... 드신다고들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고 어... 그런 걸 또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쭉 정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좌로행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김문기 처장이 2021년 12월에 그 12월 말에 예. 24일인가 막 그럴 거예요. 세상을 떴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고 난 다음 날. 다음 날. 그런데 아, 증거가 사라졌으니까 자신 있게 모른다고 들이대는구나. 어쨌든 근데 그때 안다라고 했으면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그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뜨지?
그 다음에 김문기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이 뭐 유동규, 정진상 이 정도 레벨이고, 그렇지. 그래서 아주 이걸로 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면 막 쫓기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김문기 처장은 뭐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행 본부장 비하면은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왜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랬나? 어쨌든 뭐 이런저런 생각을 쭉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는요, 뉴스가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러네. 김문기라고 한 사람이 중국하고.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도 이제 저도 노트는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복습을 쭉 하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야, 그 노트의 위력이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신 걸 제가 딱 깨닫고 밝혀내고, 그거를 이제 돌직구쇼인가 거기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그 몰라도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 날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너무 너무 황당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처음 한 걸로 제 기억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저도 뭐 이제 다른 분들 방송하고 패널하고 하는 거뭐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뭐 누가 얘기하는 것도 다 듣는데, 그러면은 이제 참조하잖아요. 뭐저그 서정욱 변호사가 뭐 조선 제일 혀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다른 패널들도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를 조금 인상 깊게 봤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뜬 것이, 저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부인한 것이 그 김문기 처장 바로 다음 날인데, 죽은 바로 다음 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돌았던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제가 아니, 근데 이거 대단한 게,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저 평론가인데, 제가 네네. 방송을 언제서부터 했는데, 요 사실 몰랐네, 내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막연히, 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뭐 10박 11일 여행도 가고, 뭐 결제도 하고, 뭐 했는데, 뭔데 말이 안 된다 하고, 아, 이게 이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자살 강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봤지, 죽음 다음날 모른다고 방송에서 이재명이가 얘기한 거를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가 몇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야, 그거 대단하네. 노트에, 저, 8권 노트의 그 위력이. 다음에 이제 이걸 쭉 보면요, 신문 기사는 그날 그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조각조각 있는데 이거를 구슬 꿰듯이 엮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백현동 같은 것들도 어떨 때는 이 부분, 어떨 때는 이 부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를 단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타임라인 하다가 이게 이랬어? 정진상 이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또 밝혀낸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쪽, 야당 쪽 패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백현동 땅이 이제 그 식품연구원에서 넘어간 다음에 그 팔린 것처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백현동 땅을 그 김인섭 일당이 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용도 상향이 일어난 거예요. 종상향이. 그런데 김인섭이 일당이 산 다음에, 그렇죠. 아,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네요. 그런데 목적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호도를 했냐면, 이미 용도 상향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김인섭이 그 땅을 취득했다라고, 그러니까 정바울이 그 땅을 취득했다라고 많은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다, 그 시기적으로 봐라, 그 2025년 그 1월인가 저 2월인가 이제 김인섭이 2022년 20, 아 1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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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김인섭이 영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연구원 땅을 정바울 일당이 시행사가 2187억에 취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른 패널들이, 민주당 패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뭐 처음에는 다 그 용도 상향이 끝난 다음에 뭐그 인수했으니까 무슨 이득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시간별로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노트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바꿨냐면 식품연구원 잘못이다. 국토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9월 달에 용도 그 변경해 줄 거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식품연구원이 그 땅을 헐값에 팔았다. 그러니까 걔네들 잘못이지 나는 배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식품연구원 담당자가 만약에 그때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두 단계도 아니고 원래 식품연구원이 제발 해달라고 한게두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 2단계. 안 안 됐었잖아요, 되고 계속. 오히려 김인섭이 영입이 된 다음에 4단계가 됐단 예. 말이죠. 그다음에 또 4단계가 아니고요. 이거 그 시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5단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반 주거지가 뭐 일종의 또뭐 이런 게뭐 그렇구나.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이게 좀 말이 안 되는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중에 그 국토부 협박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백현동 사건을 처음에 따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이야기는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은 자백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업무상 배임은 자백한 거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국토부가 협박을 안 했으면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국토부가 어거지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할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을 무려 4단계씩이나 해가지고 깔끔하게 3천억 벌었잖아요, 정가울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국토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차임한 거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으면 나는 안 했을 거다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네. 그런데 국토부 협박 없었잖아요. 그런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 한 거죠. 업무상 배임에 저 뭐냐면 허위 사실까지 그러니까요. 허위 자백까지 한 거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건을 무슨 뭐 1년 반 가까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을 들고 앉아 있나 이게 판사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 저렇게 여덟 권의 노트에서도 이런 위력이 나오는데 재판관들은 판사들은 그런 기록들을 다 밑에서 그 뭡니까 재판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판사 밑에 아, 그 자료 배석 판사들 있고요. 배석 네, 그 판사들이 다음에 로클럭들도 요즘은 있는데, 로클럭이, 그러니까 그 로스쿨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미국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기관 뭐 이런 네네. 거죠 그래서 정식 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로클럭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배석 판사들이 쭉다 정리를 갖다 하고 있죠. 정리해서 뭐 지금 아 우리 변호사님도 거기 담당 변호사도 아니고 담당 판사도 아닌데 저 여덟 권의 노트에서 그런 게 나오듯이 여기는 다그 증거 자료 놓고 이런 걸다 클럭이 해서 그다음에 보조 판사가 해서 다 올려주면 빼도 맛도 못 하는데 재판을 이렇게 끌거나 잘못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왜 그런 겁니까? 그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그거야 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진짜요. 왜? 아니,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나오는데, 왜법 해석이라는 게, 법이라는 건 우리 법대 안 나왔지만 상식인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판사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밥만 먹고 재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잖아, 그게. 재판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진행하는 거, 또 하나는 기록 보는 거. 골무 딱 끼고, 저도 이제 골무 끼는데, 이런 거 하나 딱 끼고, 그 골무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냉겨야 되니까, 서류가 무지하게 이렇게 많으니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A4 용지 이렇게 막 묶어놓은 거란 예, 말이에요.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기려면은 이제 골무가 필요. 그렇지. 골무 침발라서 끼고, 하나씩 옮길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판 진행하고 판결 선고하는 일을 1년 내내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판사님들인데, 그러니까 판사 한 10년, 20, 모든 일이든지 만 시간 하고 10년 하면 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년 넘게 판사해야 이제 부장판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재판을 제대로 안 한다? 그거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진작에 일찌감치 다 그냥 옷 벗고 다른 데 가는 거고, 그냥 남아서 부장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느낌이 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뭐 초임 판사, 초임 검사들이 실수하면, 아이, 그래, 뭐 나도 어렸을 때 나도
그 젊었을 때 이런저런 실수 많이 했지 딱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야, 참 느낌이 싸합니다. 국민들도 지금 느낌이 싸한데 아, 참 잘 되길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기도하고 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압박도 하고 그러니까.